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잘 나갈 때 참 준비도 잘하고 대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빚 많이 짓지 말고 그리고 시대 상황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당신 때문에 망했다 뭐 이렇게 해봐야 다 지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깨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이렇게 보고 그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변화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잘 제대로 여러분들 적응을 못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학자분이 올린 짧은 그런 칼럼이 아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망하는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사례를 들었지만 사람 사는데 비슷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마찬가지입니다. 아 국가가 저렇게 해서 골로 갈 수밖에 없구나. 망한 다음에 울고 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일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름 힘들게 됐다. 오늘 사학을 하신 신봉용 건국대 석좌 교수가 짧은 글입니다. 망국의 기로에 선 고종 그런 칼럼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인물도 나오고 해가지고 글이 아주 짧지만 참 단아하네요. 어떤 나라든 만국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애상이 따른다. 일본은 조선 병합을 앞두고 러일 전쟁에서 영국 외교의 힘을 빌렸지만 군사와 병기 그리고 조선의 향배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일본 유학생회를 동원해 시어도어 루스벨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했다. 조선은 어차피 일본에 병합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극동 전문가 조지 캐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그냥 둬도 망했습니다. 일본이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거고 러시아가 안 먹었으면 영국이 먹었을 거고 영국이 안 먹었으면 프랑스가 먹었겠죠. 자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나라였으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들 고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고종에 대해서 뭐 무슨 그걸 하고 뭐 찬양을 하고 하지만 나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보시게 되면은 캐넌은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 상황을 살펴보니까 살림살이죠.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조지 캐넌은 일본 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근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서 물이 펄펄 끓는 소태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서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조지 캐넌이 더 아웃룩이란 1940년 잡지에 여러분들 이렇게 남겼네요. 이게 주술적 사고지 않습니까? 주술적 사고.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되죠. 합리적 사고에. 합리적 사고에는 원인을 항상 따지고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따지고 사실을 중시하고 과학적 발견을 여러분들 중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여러분들 일곱 번째 도둑질을 당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다음에 국힘당이 이길 것입니다. 다음에 이기고 나면 뭐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사고입니까? 주술적 사고인 겁니다. 그러니
보니까 조선 말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떻게 민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없는가. 특히 나라의 식자층들 지배 엘리트라는 것이 조선조나 지금이나 기우제 사고가 선거 문제를 못 막으면 체제가 바뀔 건데 그거가 뻔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왕실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물이 펄펄 끓는 솥에다가 일본 지도를 접어놓고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다. 신기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가 하시는 이 글이 구한말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다루게 된 것은 이게 구한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어의 변형으로 알려진 뱅이란 적군이나 원한 맺힌 원수의 허수아비나 초상화 등을 걸어놓고 무당이 이를 겨냥해 화를 쏘거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다. 때로는 그 화상을 끓는 물에 삶아 저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던 주술의 한 방법이다. 당시 일본은 이미 군함을 건조하던 시대인데 조선 왕실은 진령군이라는 무녀를 앞세워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었다. 조선 말기를 보면은 구한말을 보면은 망해도 쌉니다. 그러니까 징징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너희들 때문에 왜 나라 자체가 뭡니까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왕비하고 여러분 왕이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들여가 뭡니까 예? 진령군이란 그런 무녀 앞에 가가지고 뭐죠 온갖 여러분들 뭐죠 예? 애교를 다 뿌리는 나라였으니까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면 군주와 대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되는데 조선의 망국 무렵에는 그런 결기가 없었다. 이런 죽은 아래선 충실연맹이 간신 하나를 이기기 어렵다. 맹자의 말처럼 나라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종이 계명군주였고 애국자였다는 주장을 들을 때면 마음이 서선하다. 선거가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했었는데 군주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 국가의 지배 엘리트가 전혀 그 문제를 이러면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가는 길이 뻔합니다. 조선의 망국 무렵에는 그런 결기가 없었다.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여러분들 기계가 있고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옳은 일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와 결기가 없으면 그냥 다른 게 없는 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칼럼 망국의 기로에 쓴 고종을 신봉룡 전 건국대 석좌교와 썼는데 내놓고 말씀 안 하지만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고 이름 하시는 이야기 같다. 겉은 번듯하게 보이죠. 아무도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문제의 실체를 여러분들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하고 사는지.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반도체? 뭐? 뭐? 체제가 여러분 무너지고 나면 반도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반도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칼럼을 쓰신 신봉룡 석좌 교수께서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5월 30일 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시도지사선거 시군구청장 선거에 손을 댔는지를 해부한 그런 도둑놈들 5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구매해 주시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나왔던 도둑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 4권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